안녕하세요. 저는 시각 예술가 희박 박주희입니다. 저는 평온함과 안락한 상태를 찾는 안위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영상 설치, 드로잉, 페인팅으로 다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주제로 작업을 했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고 자랐던 기도하는 소녀라는 도상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소녀는 어떤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어떤 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을 안위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아이콘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소망의 계보를 잇는 전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는 소녀를 한땀 한땀 꿰매는 작업으로 자수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외에도 영상과 이제 오브제들이 있는데, 제가 안위를 찾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날 발견한 물건이나 어떤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드로잉을 한 오브제 드로잉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막상 그런 것들을 바라기만 하고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작업 태도 또한 잘 살길 바라고, 그리고 어떤 희망이나 이제 소망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품고 살지만 결국에는 피동적인 그 희망만을 쫓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행적인 작업 방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간절히 염원하지만 그저 피동적인 바람만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마음, 그리고 좀 무기력한 정서를 이번 작업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작업 외에 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식물을 가꾸거나 이제 어떤 음식을 담거나 만들거나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노동하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제 작업에 영감을 주는 것 같고 휴식이 되는 것 같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머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